Recording in progress. 121번부터는 앞에 있는 요 이제 디멘드를 보셨으면은 이거 핸디즈가 아니라 핸드라고 고쳤을 수도 있거든. 이게 왜 그러냐면 디멘드가 요구한다라는 뜻이잖아. 그러니까 제가 지금 써놨는데 제안, 제주 명료 충이라 썼죠. 제안, 주장, 명령, 요구, 충고에 동사가 오면 should가 생략된 동사 원형만 남거든요. 그래서 디멘드를 보셨으면은 조금 고르실 수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should 핸드 또는 그냥 핸드 하고 쓰시면 돼요. 핸드가 건네줬다라는 거니까. 122번. 122번 같은 경우에는 이 is를 동사 취급을 해야 되는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앞에 나와 있는 the ability 여기 부분 뒤에 있는 is를 동사로 체크해 표시해주면 되고요. 이게 해석을 하면은 남들이 보이는 거에서처럼 상황을 바라보는 능력이야. 남들의 입장에서 상황을 바라보는 능력이거든. 물론 비록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 남들이 바라봤을 때그 상황을 바라보는 능력은 is 동사 되게 중요한 스킬 중에 하나다. 협상가가 가질 수 있는. 협상가가 가질 수 있는 능력 중에서 중요한 스킬이겠죠. 남의 입장을 바라본다라는 거. 네. 또 딱지들이 나올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이야. 딱지들이 나올 것만 같아. 다음. 아, 그 다음이 you need to know. 너는 알고 있어야 돼. 아마 대절로 골랐을 수도 있거든. 여기서 이제 you need to know that으로 간게 아니라 왜 what으로 가냐면 it feel like 때문에 그래요. what like가 어떤지라고 해석을 하거든요. 함께 세트예요. what like를 한 글자로는 how로 그러면 쓰시면 돼요. how it feel like 빼고. 이 센트거든. 그래가지고 대신 안 예를 들어가지고 뭐 여기에서 나와져 있는 것처럼 뭐 그렇게 쓰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다음에 쓸 거요. 세 번째 거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게 형용사랑 부사랑 나오면 무조건 형용사가 아니야. 상황 보고 이제 하는 건데 보시면은 they were에서 이거 해석을 했어야 됐어. They will은 하는 게 당연하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거든? 그러면 그들이 믿는 것은 당연해. 그들의 관점이 옳다고 생각하는 건 당연하다 이거야. 대절이라고 믿는 건. 대절이라고 어떻게 믿는 건데? 강력하게 믿는 건. 믿다의 동사를 수식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강력하게 믿는 건뭐 그럴 만하다라는 거예요. 있을 법하다라는 거야. 뭐만큼? You believe yours earlier. 이건 무슨 뜻이게? 네가 네 의견이 사실이라고 믿는 것처럼 그들도 그들의 의견이 라이트하다라고 믿는 건 당연하다 이거지. 이런 식으로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재현이 정신 차리고 네가 지금 그 정도로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데 이따 지금 4시간 또 수업 들어야 되는데 가능하겠냐? 에? 그러니까 정신 차려. 너 지금 잠깐 멍 때렸잖아. 그래서 strongly가 바로 앞에 있는 believe를 꾸미고 있기 때문에 동사 수식하고 있어서 ly로 갑니다. 다음 123번이요. 123번 같은 경우에는 subtree냐 이게 바로 이제 또 형용사냐 부사냐 나왔는데 앞에 이 is는 이형식이죠. 변화는 미묘하다라고 쓸때 비동 이형식은 뒤에 형용사죠. 주격 보호 자리니까. 다음 두 번째 이게 오늘 했던 건데 I was 13 중간 삽입구라고 방금 그 문장이긴 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없는 거 취급하면은 동사로 시작했으니까 주격으로 골라야 했던 그 부분이었고요. 다음에 마지막 것도 약간 봐야 돼. 약간 봐야 되는 게 뭐냐면은 is 가주어고 that이 진주어거든. 그러니까 it is true. 대절이라는 건 사실이야. 이렇게 이제 간 건데 대절 안에 이 질문이 다루고 있는 건 사실이다 이거야. 굉장히 개인적인 이슈를 다루고 있는 건 사실이야. 그러면 다루고 있다, deal with 목적어를 다루고 있는 건 사실이다. 대절은 사실이야. 라고 이제 간 건데요. 그래서 여기서 딜링으로 굳이 이렇게 ing를 쓸 자리가 아니라는 거지. 동사 자리로 쓰시면 된다는 거죠. 다음 거, 124번이요. 124번도 지금 이게 동사로 또쓸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and라도 있든가 그러면은 그는 관찰했다라고 뭐 쓰든가 그런 상황이 아니라 그는 계속했어. 계속 뭐를 했다는 거야? 묘사를 했어. 본인의 데일리 루틴을요. 맨날 하는 루틴을. 무슨 루틴인데 그게? 마을을 스트롤링하는 루틴이래요. 스트롤은 돌아다니는 거니까. 마을을 돌아다니는 루틴을 계속해서 설명을 했대. 그러면서 뭐 하면서 돌아다녀? 근데 옵저빙 하면서.
관찰하면서요. 그 가족들의 되게 친밀한 세부사항 같은 것들을 관찰하면서 마을에 돌아다니는 게 그게 본인 데일리 루틴이었나 봐. 근데 그 데일리 루틴에 대해서 설명을 했다고. 근데 굳이 여기서 동사 자리를 쓸 거면은 뭐 주어라도 있든가 아니면 마을이 관찰했다는 거야? 그것도 이상하잖아. 네, 그냥 관찰하면서 라고 간 거는 분사 구문으로 125번. 125번은 처음에 명령문으로 시작한 거야. 더운 날씨에는 make sure, 확실히 해라. 대절이 생략된 거야. 확실히 해라. 너의 펫도그가 is 어디에 있도록? 요런 지역에 있도록. 이 지역은 어떤 지역인데? well ventilated가 되는 지역. well ventilated가 무슨 뜻일 것 같아? 통풍이 잘 되는 곳. 통풍이 잘 되는 곳에 이 펫도그를 둘 수 있도록 정확하게 확실히 해줘라. 더우니까. 이렇게 해줘라 라고 한 거고요. 다음에 B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제 it doesn't seem 모이진 않아? such warm 그렇게 덥진 않은데 그렇게 따뜻하진 않은데? it doesn't seem 그렇게 따뜻해 보이진 않은데? 이렇게 한 건데요. such와 that이 그렇게라고 해석이 될 수가 있어요. wasn't that bad? 그렇게 나쁘진 않아. 그렇게 할 때 that을 그렇게? 라고 해가지고 부사로 쓰거든요. 근데 대시 부사일 때는 형용사를 수식하고 서치는 무조건 명사를 수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긴 대짜리예요. 네, 무슨 말인지 알죠? 마지막 거. 마지막 거는 분사구문인데 제가 분사구문 푸는 거 제일 빠르게 풀 수 있는 거 알려드리고 바로 주어 확인하시면 됩니다. 지금 주어가 누구냐? 펫도그다. 펫도그야. 강아지가 지금 주어야. 근데 지금 앞에 부분에 보니까 ing냐 pp냐 둘 중 하나 고르라고 했을 때 봐. 강아지를 생각하면 된다니까? 강아지가 치료가 받지 않은 채로 지가 남긴 거야? 남겨진 거야? 그럼 남겨지다라고 하는 게 맞잖아. 강아지가 치료받지 않은 채로 남겨지면 그러면 강아지는 심지어 죽을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어를 뭐라는 거지? 강아지가 지가 남기진 않았을 거야. 강아지가 이어진 주사 주관으로 다시 그럼 바꿔볼게. 여기에 나쁜 주인이 왔어. 주어가. 잠깐만. 괜찮아요? 화면에 오해줘. 네. 여기에 만약에 나쁜 주인이 왔어. 그러면 여기는 리빙이 맞을까? 레프트가 맞을까? 뭐가 맞아? 리빙이 맞죠. 나쁜 주인이 지가 남긴 거잖아. 강아지를 치료하지 않은 채로. 그럼 주어를 뭐라는 게 맞는 거야. 여기는 강아지가 주어니까 남겨진 거라고 해석하는 게 맞는 거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죠? 네. 다음 거 126번. 아니 126번에 해석을 해봐. 내 친구 딸. 내 친구 딸이 생각했어. 그 끊임없는 리뷰가 이 테스트를 위해 준비하는 그 끊임없는 리뷰가 보링하다고 생각을 했겠죠. 생각했다, 목적으로, 목적격 보어라고 생각했다. 이렇게 한 거야. 그러면 이 리뷰를 보어드하다, 이거 쓰지 않는 거 아시죠? 사람이 감정이 느낄 때 보어드를 쓰는 거지. 이게 보링해. 그러니까 무비가 보링해. 이렇게 쓰는 거잖아. 그러니까 사물이 보링하다라고 써야 되는 거니까 보링이 맞죠. 보어드가 아니라. 다음에 127번. 127번 같은 경우에는 뒤에가 완전절이에요. 그냥 위치 뒤에 보면 돼. 앞에 것까지 해석하라는 게 아니야. 보면은 그들의 성공의 가능성이 all better, 훨씬 더 좋다. than 뭐보다? 실제보다. 이렇게 해석한 거군요. 실제보다 성공의 가능성이 더 좋아. 완전절이네. 뭐가 되는 게 이게 동격 대수로 바꾼다라는 걸 몰라도 어쨌든 위치 뒤에는 불완전한 절이잖아. 근데 여기 지금 완전절이 나와버렸잖아. 성공의 가능성이 훨씬 더 better, 더 좋다. 완전절이 나와버렸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죠? 근데 여기서 이건 좀 알았으면 좋겠는 게 오지가요. 확률 또는 역경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형용사로 쓰면 이상한, 홀수에 라는 뜻도 있거든요. 오드가 많이 쓰거든요. 종종 나오기 때문에 홀수, 이상한, 확률, 역경 여러 가지 뜻으로 쓰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128번. 이거 자료는 제가 이미 다 올려놓긴 했어요. 혹시 이제 복습 꼭 하실 때 복습 좀 해. 수업만 듣지 말고. 128번 같은 경우에는 동사원형 푸시냐, PP 푸시냐 뭐 둘 중 하나 써놨는데 제가 이게 그거로 보는 것 같아. 이것은 항상 어드바이저 뭐 이게 충고할 만해. 투부정사 하는 게 some money를
for a rainy day를 위해서 money를 put away 하는 거를 해놔야 한다. 사역동사로 쓴 거거든. 사역동사는 원래 뒤에 동사원형이 오잖아. 그럼 나 여기서 잠깐 물어볼게. 이건 동사원형 put이야? PP put이야? 봐. 이게 동사원형 put인가 PP put인가. put이 put put이 다 되잖아. 그 put은. 그럼 이거 PP put이야? 3 동사원형 put이야? 태근이. PP put이죠. 네. PP put이죠. 왜요? 아니요. 네. 돈이 지가 어떻게 치워? 돈이 지가 어떻게 치워? 돈은 치워지는 거지. 이게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니네도 봤던 문장인데, 나는 내 머리를 잘랐어. I had my hair cut. 쌤, had는 사역동사니까 얘는 동사원형인가요? 아니요. 머리가 지가 어떻게 잘라? 컷컷컷이잖아요, 3단 변화. 얘는 PP컷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죠? 네. 이것도 비슷한 게 뭐냐면, 내 컴퓨터를 수리시켰어. I had my computer repaired가 맞죠. repair가 아니라. 사역동사에서 무조건 동사원형 아니야. 다음. B번. B번 같은 경우에는 where이라고 들어가져 있는데, 이 where 같은 경우에는 선행사 safety net, 여기로 선행사를 잡은 건데, 우선 뒤에가 완전절입니다. 누구나 afford to, 여유가 있다, pay for, 지불할 만한 여유가 있다, 그 생필품이에요. 근데 그 생필품은 얻어질 수 없는 거야. 무엇을 통해서는요? 현재의 소득으로는 얻어질 수 없는 생필품을 지불할 만한 여유가 있다. 다 썼네. 뭐가 빠졌냐? 이 사람은 여유가 있다. 생필품을 지불할 여유가 있다. 다 썼네. 부족한 게 없죠? 그러면 위치는 아니겠지. 근데 이걸 어디에서 지불이 가능하다는 거야? 바로 사회 안전망에서는 지불이 가능하다는 걸로 해석을 하면 되겠네. 무슨 말인지 알죠? 원래 복지제도나 안전망이라는 건 그런 걸 가능하게 하려고 하는 거다. 필수품은 먹고 살게 하려고. C. 이거 내가 말했지? make 나오고 possible 나오고 투부정사 나오면 이시라고 감옥적어. 이건 그렇게 고르는 거야. 그냥 이거 이렇게 골라도 100% 맞으니까 그냥 골라. 됐죠? 다음 129. 129도 make가 대표적인 오형식이야. 워커들을 목적격 보호하게 만들었다는 거야. 프리미엄을 주는 게 워커들을 더 경쟁적으로 만들었다. 형용사로 만들어주시면 되겠는지 아리고요. 130번이요. 130번은 이거는 해석을 조금 봤어야 되는데, 이거 대동사 부분이거든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이런 아이디어를 갖고 있어요. 어떤 아이디어냐면, they should speak, 말해야 된다라는 거. 더 큰 힘을 가지고 스테이지 위에서는, than 뭐보다. 그들이 원투원으로 할 때보다는. 그럼 여기서 어리냐 두냐 둘 중 하나 고르는 거야. 대동사는 앞에 비동사가 나왔으면 얼로 받는 거고, 일반 동사 나왔으면 두 더즈 뒤로 받는 거잖아. 대동사라는 거 자체가. 여기 네가 눈 씻고 찾아봐라. 비동사가 있나? 이 문장에. 그럼 이거는 두로 받는 거고, 뭐를 받은 거냐? 스피크를 받은 거예요. 그럼 해석을 다시 하면, 모든 사람들은 어떤 아이디어를 갖고 있냐면, 아, 스테이지 위에서는 더 큰 힘을 줘야 되는구나라고 알고 있어. 뭐보다는요? 원투원으로 스피크를 할 때보다는. 이렇게 가주시면 되겠죠. 아, 우리가 이렇게 원투원으로 말하는데 내가 이런 내랑 너랑 나랑 단둘이 말하는데 이렇게 크게 말해? 그럴 리 없잖아. 그럼 미친놈이지. 됐죠. 다음에 B번. B번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앞에서부터 보면 이렇게 되어 있네. If you move, 네가 예를 들어서 너의 핸들을 2인치, 2인치 정도로 강조하려고 썼어. When, 뭐 할 때? 한 사람이랑 말을 할 때는, 내가 할 때는이라고 했다 지금. 근데 너는 아마도 뭘 해야 될 수도 있냐면 움직여야 될 수도 있어. 거의 투피트는 움직여야 될 수도 있어. 누구 앞에서는요? 라지 어디언스 앞에서는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몇 명 없으면 이 정도로 말을 하겠지. 한 사람이랑 얘기를 할 때는. 근데 사람들 앞에서 할 때는 뭐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약간 손짓이 달라질 수도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한 사람한테 말할 때는 때라고 해석했네요, 제가 지금. When speaking은 때라고 해석하는 건데, when to speak, 이거는 언제 말해야 할지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런 거 대표적인 게 뭐야? 나 뭐 해야 될지 모르겠어. I don't know what to do. 무엇을 해야 될지, what to do 이렇게 쓰잖아요.
무엇을 해야 될지 아니면 어디 가야 될지 where I go 내가 어디 가야 될지 뭐 이런 거죠. Where to go 어디 가야 될지. 그럼 이거는 의문사로 해석한 거고 얘는 접속사로 해석할 때 때라고 해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말할 때라고 해석하는 speaking으로 갈 수가 있었고요. 다음에 얘는 소댓 구문이거든요. 야 컴마 컴마 없는 거 취급하고 이거는 너무 어려워 이 사람들한테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액팅 코스를 해야 돼. 뭐 하기 전에 스피치 코스 하기 전에. 스피치 코스 하기 전에 액팅 코스를 해야 돼 라고 쓴 것 같아요. 너무 어렵네요. 봐. 소댓 구문. 그리고 이제 들어가져 있다고 so that 그래서 people day 이렇게 이제 체급을 해주시면 되겠죠? 괜찮죠? 오케이 이것도 게스트 보내보세요. 님들도 세 보시고 제가 물어볼게요. 아, 아까보다 맞았네. 어 맞은 거야? 와 진짜 심각한 분들. 너는 어 우선 맞은 거야? 빨리 보내! 뭐야! 개수가 이게 뭐야! 문법 진짜, 진짜 복습 좀 해, 얘들아. 복습 좀 해라. 다음, 지민이랑 성희랑 지수도 보내주면 돼요. 봤어. 오케이. 갑시다. 영독으로 가죠. 긴 여정이 되겠네요. 네? 뭐라고요? 네. 불만이세요? 아, 25번. 오늘 변형 문제는 못 풀어요. 변형 문제는 B 수업 때 풀고요. 수업만 끝까지 하겠습니다. 3강의 4번이요. 빨리빨리 펴. 3강의 4번. 간다. 첫 번째부터 빈칸이 처음이었네요. A thing we need to consider. 우리가 꼭 역사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하는 거고 또 대또 또 묶였네. 그리고 바로 그게 우리를 회의적으로 만들기도 하는 거래요. 뭐야 다시 볼게요. 역사적으로 꼭 고려를 해야 하는 점이기도 하지만 그 더띵이 우리를 스케프티컬하게 만든대요. 회의적으로 만드는 역사적으로 관련돼서 회의적으로 만드는 것은 뭐냐면 이라고 나왔네요. 그럼 제가 옆에다가 역사에 관련된 것 중에서 우리를 회의적으로 만드는 게 뭐냐 회의적이라는 건 뭐냐면 아 뭐 이런 거거든요. 아, 이거 잠시만요.